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기아 올뉴 소렌토 디젤 2.0 이륜 노블레스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최초 등록이 15년 10월에 등록해 주신 2016년형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10만 1000km 주행했습니다. 우선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165만원 상당의 선택 옵션 추가 들어가 있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루프렉 들어가 있고요. 네, 다음으로 전면 유리 보시면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고요.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본넷 쪽 관리 상태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다음으로 범퍼 쪽도 컨디션 확인해 주시고요. 전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측면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휠 컨디션, 네, 살짝 벗겨짐만 있는 점 확인 부탁드리고요. 앞쪽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 맞췄습니다. 앞쪽 5.87로 65% 이상 남은 거 확인했고요. 다음으로 사이드 미러 이쪽에 붓터치 있는 점 확인 부탁드릴게요. 도어 쪽도 살펴보시면 도어 쪽 스크래치 문코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이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깔끔한 상태네요. 뒤쪽도 제로 맞췄습니다. 네, 뒤쪽 6.26으로 75% 정도 남은 거 확인했고요. 이제 후면 보실게요. 테일램프 깨짐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요.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고요. 전체적으로 컨디션 살펴보시면 관리 상태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트렁크 보도록 할게요. 전동 트렁크고요. 작동도 굉장히 잘 됩니다. 보시다시피 3열 시트 세워둔 상태고요. 많은 짐 실으시려면 3열 시트 접으셔서 넓게 사용하셔도 가능할 것 같네요.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입니다. 2열 휠 컨디션 손상 보이지 않고요. 도어 쪽도 살펴보시면 도어 쪽 스크래치 문코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 미러도 컨디션 양호하네요. 마지막으로 보조석 앞쪽 휠도 컨디션 확인해 주시고요. 타이어는 네쪽 다 피렐리네요. 실내 옵션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보면요, 브라운 시트로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네, 옆쪽 보시면 보조석에는 워크인 시트 탑재되어 있네요. 시동 걸고 옵션 쭉 확인할게요. 실내 탑승했고요. 계기판 주행거리 101,975km 주행했습니다. 다음으로 핸들 보시면 음성인식 핸즈프리 이용 가능하시고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위쪽 보시면 ECM 룸밀러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보시면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 측정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역시도 잘 작동하네요. 앞쪽에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통풍 시트, 핸들 열선 있고요. 시가책 억스 USB도 이용 가능하시고, 쭉 보시면 주행 모드 조절 가능하시고요. 오토 스탑 버튼,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버튼 있고, 이 차량 보시다시피 키 두 개 보관 중이네요.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2열 탑승했습니다. 공간 넓고요. 앞쪽에는 에어컨 송풍구, USB 단자, 시가잭도 이용 가능하시고 220V도 들어가 있습니다. 가운데는 컵홀더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시트 컨디션도 보시면 네, 벗겨진 갈라짐 없이 관리 상태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옆쪽 보시면 뒷자리도 양쪽 다 열선 시트 있습니다. 이제 엔진룸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엔진룸 일단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하고요. 엔진 쪽 살펴보실게요. 쭉 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냉각수도 적정량 들어가 있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표정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위쪽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좌측 편마모 없습니다. 앞으로 서스펜션 유격 이탈 전혀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도 보시면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더 앞으로 오셔서 엔진 미션 보실 거고요.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 저희가 위쪽에서 살짝 살펴보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성능 기록부도 참고 부탁드리고요. 앞 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도 찢긴 갈라짐 없고요. 반대쪽도 보시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기아 올뉴 소렌토 디젤 2.0 이륜 노블레스 모델 살펴보았고요. 우선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